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 앞에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들 그냥 둘러보고 싶어서 이쪽에 와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굉장히 한적한데 맥도날드가 보이고 요즘 저희 아이들이 틈만 나면 해피밀 먹고 싶다고 해피밀을 먹고 싶은 건지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건지 저 앞에는 펫스마트 제가 가끔 어항 용품들 사러 오는 곳인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용품들이 있고 여기는 스테이플스. 우와. 저 앞에는 영화관. 결혼하고 아이 생긴 이후로는 영화관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갔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뭐 미니언즈라던가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 보자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영화관을 종종 가고 있어요. 저쪽엔 뭐가 있을까요? 캐러웨이 그릴. 네, 인도 음식점인데 맛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이 너무 강해서 못 먹을까봐 배달만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뭐야, 대마초파인데. 저렇게 그냥 가게가 있어요. 몇년 전부터 합법이어가지고. 대마초 파는 가게들이 모든 동네마다 있어요. 여기 뭐가 있나? 윙 치킨잉 파는 곳. 캐네디언들 치킨잉 진짜 좋아해. DQ 네일킨 여기도 진짜 많이 가요. 아이스크림 파는 곳인데 햄버거도 팔아가지고. 사스텔 휴대폰 파는 곳. 여기 뭐 미용용품 파는 곳. 샵플리프는 샐러드 볼 같은 건강식품들 많이 팔고 스타벅스가 저기 하나 있네.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캐나다가 땅덩어리 넓은 동네인 것 같기는 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 상점들 돌아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